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판사가 약식 기소됐습니다.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울산지법 소속 40대 이모 판사를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. 검찰은 이 판사에 대해 서면 조사를 진행한 뒤 유사 사례 기준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약식 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됩니다.